다음은 거짓말 대법원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 네.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김명수 사퇴해야 한다. 예. 이런 주장이 60%가 그럼요. 넘었더라고요.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예. 김명수 사퇴 예. 예.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반대는 20%. 네. 당연히 그만둬야죠. 예. 그 가수 현미 노래도 있잖아요. 떠날 때는 말없이. 예? 아무 생각 없이 뒷모습 너무 더럽지 않게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법원장이 대법원장이면은 우리 카톨릭으로 말하면 교황 같은 사람이고 제사장이잖아요. 종교로 말하면 그런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인들이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짓말 청와대 참 거짓말 자주 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뭐 그러면서 가짜 뉴스는 예, 찬성한다. 신현수 뭐 이런 건순 거짓말 해명.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자꾸 거짓말을 하네. 저 우리나라 3대 거짓말쟁이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또 거짓말쟁이 조국. 거짓말 참 많이 했어요. 예? 그 가짜 소리부터 뭐 하여튼 적반하장 거짓말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새로 떠오르는 거짓말쟁이 김명수.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거짓말 명수라고 그 아침 앞에 김시간이랑 성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명수라고 했겠어요. 피노키오 명수라고도 누구 코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거짓말도 해갖고. 너무 내놓고 한거 아니냐. 그 오죽했으면은 그 부장 판사가 자기 탄핵 그 위기에 처한 훨씬 전에 녹음을 했겠어요. 말한 거를. 근데 김명수는 그걸 태연스럽게 그 탄핵하려고 하는데 너 사표 받으면 탄핵 못 하지 않냐. 이 얘기를 안 했다고도 싹 잡아떼잖아요.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만약에 그임 부장판사가 녹음 안 해놨으면은 지금도 우길 거예요. 아, 뻗댕기죠. 그러면은, 뻗댕기고, 아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대법원장이 설마 거짓말이 하겠느냐. 그럼요.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럼요. 임 부장판사도 김명수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손전. 전에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게 뛰어서 도와주니까 뒤통수를 탁 쳤잖아요. 그렇죠. 징계위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몇 차례 또 사의 표명을 했는데도 계속 거부를 하니까 직접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관급의 고위 공직자가 대법원장을 만나러 가면서 판사가 그걸 들고 갔을 때는 김명수에 대한 불신이 사법부 내에 쫙 깔렸다고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봐야죠. 대법원장이 수준이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 근데 저는 대법원장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짓말을 저렇게 내놓고 했으면은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떠나야 되잖아요. 어느 저 조직이든지 보니까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로가 비참하더라고요. 떠날 때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려면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말아요. 뒷모습이 깔끔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뒷모습이 지저분한 사람들, 이거 인간 X거든요. 산에도 내려오는 게 조심스럽잖아요. 내려오다 사고 나니까. 김명수도 지금 떠나야 되고 내려가야 될 사람인데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에 대해서는 뭐 법학 교수에는 물론이고 그 외에 대한변협 전 회장단들 지금 심지어 판사 그 법원 직원까지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제도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이 대법원을 방문했더구만요. 지난 쳐들어갔죠. 쳐들어갔어. 5일에 방문한 데에서 또 쳐들어갔어서 34분간 면담을 했는데 그동안 김명수는 출퇴근할 때마다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입딱 봉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더니 어제는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난 사퇴 못해. 사퇴 그런 못하. 그거죠. 뭐 사과는 할수 있어. 뭐 국회 오라면 갈게. 근데 사퇴는 못해. 자리가 그렇게 좋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다니는 게 목적인 사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좋은 거예요, 지금. 관사도 최고죠. 널찍하고 뭐 집기도 다 바꾸고 인테리어 공사 다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죠.
손자들 위해서 거기 네. 무슨 놀이터까지 다 놀이터까지 다 만들고 이 좋은 거를 왜 가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배알이 없는 사람이죠. 대국민 사과까지는 네. 좋아요. 사과를 네. 해야죠. 그렇죠. 진정 어린 사과를 네. 해야 하는데 국회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 저 대법원장이 네. 국회에 가서 상권 분립인 나라에서 그러면 네. 상권 분립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무시해도 내 자리는 지키겠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내가 국회에 간다고 해도 여당이 알아서 막아줄 거야. 네. 그러니까 나 나가라고 하지 마.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 참 우리 그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그냥 정치꾼이고 예. 그냥 평범한 거짓말쟁이 사기꾼 수준이죠. 예. 이번번에 왜 광주의 법원장 예. 그것도 추천제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 추천제에서 그 올라온 사람을 김명수가 지시해서 너 사퇴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천지법원장인가요? 그 사람을 광주로 발령했죠. 인천지법 부장판사죠. 네.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네. 광주지법원장 네. 임명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사퇴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네. 발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닌가. 네. 또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술 거짓말이. 본인이 내가 추천이 됐지만 제가 빠지겠습니다 해서 네. 그 사람을 임명해. 그러니까 자기 사람 임명하려고 압박을 넣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약점을 잡아서 사퇴시키고.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보면 군 부대도 저렇게 인사 안 합니다. 예. 예, 뜻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저렇게 추천위에서 올라온 거를 뽑는다고 해놓고 추천위에 뽑아서 올라오니까 너 사퇴. 예?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뭐 뜻을 반영해서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지금 법원 내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김명수가 폼 잡는다고 자기가 대법원장 되고 나서는 나 인사권 내려놓겠다 해가지고 추천해서 그 법원 내에 추천하는 사람 중에 2~3배수로 올리면은 자기가 임명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만들어놓은 제도 아닙니까? 이걸 지금 무시해버린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한승 전주 지법원장 예. 아주 최고 네. 엘리트 이런 판사로 알려져 있었던 모양인데 네. 그 사람을 비롯해서 조금 이 국정농단 아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네. 그 대법관 후보자가 한 두 명 있었는데 네. 회식 자리에서 계속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네. 이렇게 법원에 있으면 안 된다. 네. 떠나야 한다. 네. 그리고 다 사표를 냈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뭐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김명수 원디로 너무 자수심들이 상해갖고 네. 80여 명이 네. 법원을 떠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고등부장 판사 이상 20명 정도가 떠나버렸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은 줄줄이 지금 줄살표를 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나라 법원의 독립성 굉장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와서 많이 흔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법원장,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성직자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회식 자리에서 그 뭐 씹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기업체 회식도 저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기업체 회식도 저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함량 미달 정도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참 도덕적으로 저렇게 파탄 지경에 이른 분이 한 나라의 법원을 이끈다는 게 참 부끄럽고 민주주의에 대한 그 위기에 종이 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된 뒤에 그 대법원 내 판사들이 한 30여 명이 있는 네. 모양이에요. 행정처에 네. 회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내가 대법원장 되면 피바람 인사가 있을 거라는데 네. 절대 그런 일 없다. 네. 그렇게 다 약속까지 해서 네. 마음 다 턱 네. 놓게 해놓고 네. 그냥 싸그리 그렇죠. 피바람 인사를 해버렸다. 학살 인사. 청와대 모 씨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신현수 델다 넣을 때 우리 검찰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윤석열 딱 좀 해놓고 뒤에서 그냥 뒤통수 쳐버리잖아요. 예.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어제 뭐 예. 이 야당 법사위원들이 갔을 때도 예. 또 그 김경수 변호인 홍기태 변호사라고 있는 네, 모양이죠. 네. 이 사람을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네. 정실인사 아니냐 네.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또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했다는데 사법정책연구원장 정도를 임명하는데
이 사람이 홍기태 변호사가 김경수 변호인이라는 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겠어요. 거짓말. 아, 뭐 변호인이지만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그렇죠. 그 연구원장의 책임자로 네. 나는 판단했다. 그러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왜 몰랐다고 하냐 이거야. 네. 그 몰랐다고 하는 것도 저 청와대에 계신 분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된 네. 줄로 알고 사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그냥 사인만 하는 사람인가 대통령은? 예, 네. 불리하면 다 몰랐답니다. 저라도 징계위 네. 때도 그랬잖아요. 네. 징계위 의결한 것은 대통령 그냥 사인만 네. 하는 것이다. 거기다 책임을 딱 떠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네. 그냥 박범계한테 원래 박범계가 사고 칠지는 우리가 좀 알았죠. 그렇죠. 예, 언제 사고 치나 네. 했는데 네. 예, 이번에 사고는 좀 단단히 네. 치기는 친 것 같아요. 예, 네. 본인은 아마 좀 박범계도 억울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개가 됐다. 이름에 개자 들어간다고 진짜 개가 됐다. 예,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박범계도 신현수 수석이 사표 냈다고 하니까 청와대 신현수 수석한테 달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랬겠죠. 근데 신수석이 탁 사실은 신수석보다는 사시도 뭐 훨씬 선배죠. 훨씬 선배죠. 예, 그렇더만요. 예. 그런데 자기가 장관 됐다고 이렇게 수석의 말을 사실은 수석이 더 세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요즘 장관이라는 게 청와대 행정관만도 힘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장관들이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 주사급이라니까. 예, 모든 건 청와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사석에서 만난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인사 내가 했다는데 사실 나 억울하다 그런대요. 예, 우에서 청와대에서 다 했고 나는 그냥 들고 다니만 당했다 그런대요. 예? 그래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추윤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뭐야 막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아니 영화... 처음 지난해 네, 네. 1월 2일이니까 네. 취임하고 뭐 9일인가 그 네. 바로 했잖아요. 네. 자기가 언제 그걸 들여다봤겠어요. 네, 자기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 해준 대로 그렇죠. 한 거죠. 이게 총 감독은 문이고 그 조 감독은 이광철이죠. 이광철. 네, 네. 네? 이광철하고 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추미애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 네. 사실은 박범계는 지금 장관 되고 네. 조금 업됐다 할까 기분이. 네. 그래갖고 이번에 조금 네. 오버한 것만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죠. 네, 신현수 수석은 네.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해시하는데 그렇죠. 또 그런 뜻이 대통령한테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런 것 보면은 대통령이 이중 플레이를 했을 그렇죠. 수도 있죠. 이광재를 통해서 거죠. 이건 네. 이렇게 해. 네. 해놓고 또 신현수는 우리 얼굴마담으로 그렇죠. 데려다 놓은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중 플레이를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신현수가 지금 이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이광철도 옛날에 데리고 있었고 윤석열하고도 아주 친해대요. 그러니까 네. 현수형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박범계하고도 잘 알고 네. 모든 사람은 다 잘 알으니까 지금 검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늘 위로 뭐가 싱싱싱싱 날아다니니까 이게 뭐야 하고서 하늘 쳐다보니까 이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지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지 나중에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속 상한 거죠. 따지고 보면. 어쨌든 김명수 얘기에다가 그쪽으로 또 흘러갔는데 김명수 네. 인사농단 네. 이 부분도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가 많이 네. 됐습니다. 그 경희대 후배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네. 뭐 6년 동안 네. 이렇게 북박이로 앉혀놓고 있으면서 지금 임종원 네.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라든가 네. 그런 쪽에 재판을 맡겨놓고 그렇죠. 있고 또 김민희 판사 조국 네. 뭐 하면서 유재수 재판 네. 이런 걸 다 맡고 있는데 아주 북박이로 그렇죠. 좀 맡겨놓고 있는 상황 네. 아닙니까? 거기다가 서울중앙지법 지금 성지용 예, 이번에 예. 새로 된 아주 뭐 예. 법원장도 예. 춘천지방 예. 법원장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예. 빠르다는 거죠. 예. 춘천지방 법원은 여기 성남 지원 정도 네. 규모밖에 안 그렇죠. 되기 때문에 좀 김명수도 거기 있다 오는 거 아니에요? 예, 대법원장이 네. 바로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나 네. 뭐 파출소장하다가 네. 경찰청장 된 거나 비슷해요. 네.
대개 지방법원장은 뭐 이제 다른 쪽에 좀 큰데 법원장을 거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되는데 딱 자기 심어놓고 거기에 형사, 민사, 수석 그 부장판사들 자기 또 라인으로 딱 짜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물러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라인 다 짜가지고 지금 인사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잘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가로 보면 참 불행한 일이죠. 법원에서 그래도 마지막 그 통제,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판결을. 예. 저울이잖아요. 억울한 게 없도록 판단을 잘 해줘야 되는데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법농단에 서류 들고 바친 사람들, 꾸준히 그 법원 내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권력에 충성하는 개들, 이런 사람을 주요 장자리를 하니까 사법부가 갈수록 위상이 추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김명수는 거짓말 명수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의 생활화. 명수 수준을 넘어서 거짓말의 생활화 단계까지 이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짓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본인 자체 정체성도 나는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지난번 인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정경심 재판부라든가 그동안 또 윤석열 그 징계 가처분 신청 인용한 그런 재판부들 다 자리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보복 인사를 한 거죠. 보복 인사, 일종의 보복 인사가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김명수의 가장 큰 잘못은 거짓말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도덕성의 문제고 법원이라는 사법부의 그런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해버린 거. 그러니까 사법부가 아니라 그렇죠. 행정부처 일개 부처럼 부서가 사법부가 된 거죠. 된 거예요. 그렇죠. 한자가 달라요. 네? 사법부의 그렇죠. 부호고 무슨 농축산분이 이 부호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하지 말고 김명수 부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장관급으로 격하시켜버린 거예요. 그나마 지금 사법부가 버티고 있는 것은 대법원은 완전히 민변이라든가 뭐 그렇죠. 그쪽 접수했죠. 접수를 해버려가지고 대법원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선 부장 판사급들, 일선 판사들 중에는 강직하고 소신 있는 진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김명수가 있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옷 벗기고 또 뭐 좌천시키고 그러면은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독재국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검찰하고 사법부 장악하는 거. 그렇죠. 저기 뭐 폴란드 같은 나라도 뭐 행정법원 같은 걸 만든다잖아요. 그 주요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그 행정법원에서 판결하도록.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정권 직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직속 법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아니 검찰 힘 빼려고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서 수사권 뺏는 거랑 똑같죠. 아 기존 법원 갖고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청와대 직속 법원 하나 만드는 거죠. 중대범죄재판부를 하나 재판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권력비리 수사 이건 그렇죠. 중대범죄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와대 직속 재판부에서 재판하게. 그렇죠. 청와대 내부에 또 국회도 만들어도 돼요. 그러네요. 국회는 지금 있는 국회는 전부 세종시로 보내버리고 그렇죠. 그거는 뭐 예산이나 좀 하라고 하고 진짜 중요한 법 만들고 하는 거는 청와대 직속 국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북한하고를 빨리 닮아가는 거죠. 어떤 고등법원장이 이번에 취임사에서 이 사법부가 국민들의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다. 모멸의 대상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개탄을 했는데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의 신뢰가 땅바닥 정도가 아니라 지하실로 지금 추락하면서 지금 우리들까지도 정말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판사들은 양식 있는 분들 아니냐. 그럼요.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들이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웃기는 대상으로 그렇죠.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사법부 수장이 국민들의 조롱의 입방아에 계속 오르고 내리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훌륭한 판사들 많잖아요. 청렴 결백하고 정말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훌륭한 법관들을
일부 나쁜 정치 판사들이 자꾸 나쁜 생각으로 그걸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악화가 왜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런 말대로 정말 일부 정치 판사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국민들이 투표 잘해야 됩니다. 투표 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서 빨리 좀 사악한 무리들을 좀 몰아낼 때 비로소 이 땅에 정의가 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도 거짓말을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거짓말쟁이로 전락하는 이 현실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믿지 못한다면 그 정권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